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의료법인 인선의료재단에서 시설 요양 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삼흥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건설 채굴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금성 에이스 산업 주식회사에서 주의 포장 상표 붙잡기 등 기타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8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경영기획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3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남 목포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전남 지사입니다. 천안 리턴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6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충남 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신우그린에서 식물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맑은 기업 청주 지점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